자, 오늘 7월 15일 월요일인데요. HLB의 경우엔 반등 흐름이 잠시 주춤하며 추가적인 돌파 흐름을 위한 준비 과정을 밟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렇다 할 반등 흐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 위치를 위한 준비 과정을 형성한 만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HLB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이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땡땡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직까지는 FDA 재신청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FDA 재신청 일정이 확정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FDA가 승인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며 이 기대감에 의한 강한 돌파 흐름,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 FDA 승인에 성공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정고점을 넘어서 다음 라운드픽의 자리인 20만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이 라운드픽의 자리는 호가창에 거래하는 단위가 바뀌는 자리인데 HLB의 경우엔 현 위치 100원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난 라운드픽의 자리인 5만원을 이탈하는 순간 이때부터는 50원 단위로 거래하는 단위가 바뀌어요. 호가창에 거래하는 단위가 바뀌는 이 기준 시점이 바로 이 라운드픽의 자리인데 HLB의 경우 5만원, 그 다음 20만원, 그 다음 50만원 이런 식으로 라운드픽의 자리가 형성됐는데 이 라운드픽의 자리의 경우엔 시세가 과하게 내려온 위치, 과대낙폭자리에서는 지지 역할을 하며 시세의 반등 흐름을 이끌지만 시세가 과하게 올라간 자리에서는 저항 역할을 하며 시세의 상승 탄력을 둔화시킵니다. 그래서 HLB의 지난 과대낙폭자리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어디에서 반등 흐름이 났어요? 이 5만원 심리적인 라운드픽의 자리에서 낙폭 흐름이 제한되며 현 위치까지 반등 흐름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물론 FDA 재신청 이슈가 여태까지의 상승 흐름을 이끌었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5만원 구간에 지난 라운드픽의 자리에 지지를 받으며 현 위치까지의 돌파 흐름이 나왔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현 위치에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오면 다음 라운드픽의 자리인 20만원 부근에서 강한 저항 흐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앞으로 HLB의 돌파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가 앞으로의 최고점 자리에서 확실하게 매도가를 잡아가려면 이 라운드픽의 자리의 저항 구간 또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실현 물량이 어디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지 FDA 재신청 일정의 경우엔 어떤 식으로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며 승인 혹은 실패 여부에 따라서 실시간 대응, 이 또한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앞으로의 돌파 자리에서 매도가는 어떻게 잡아야 된다 했어요? 크게 세 가지, 방금 말씀드렸던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세력들의 물량이 어디에서 차익실현, 수익실현 되는지 FDA 일정의 경우엔 어떤 식으로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지 승인이 될 경우엔 물량을 계속해서 보유해 추가적인 돌파 흐름을 전부 다 수익으로 연결 지으시면 되는 거고 만약 실패가 될 경우엔 시장가로 손절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하는 이러한 매매 전략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번외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이 어느 구간에서 나오며 앞으로 장기적인 하락 추세의 시발점이 되는지 이 세 가지의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앞으로의 돌파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난 4월 말에 FDA가 무조건 승인될 거라고 물량을 계속해서 보유해 지난 폭락 흐름을 정통으로 맞았듯이 앞으로의 돌파 자리, 이번 돌파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도가를 확실하게 잡아가야 FDA 승인 결과 발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든지 여러분들은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번 반등 위치에서 수익을 크게 보고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돌파 위치, 이 돌파 위치의 최고가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가를 잡지 못한다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던 수익이 한 번에 손실로 바뀔 수 있다는 점 또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설명해드렸어요. 제가 HLB의 경우엔 여태까지 실시간으로 모든 장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지난 4월 말에 마지막 반등 흐름을 앞에 두고 전고점 부근에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찍어드렸던 영상 빠르게 시청해볼게요. 이렇게 제가 2개월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태까지 HLB 다른 양아치 유튜버들이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신고가 흐름 계속 나올 거라고 떠들고 있을 때 저 혼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무조건 폭락 흐름 나올 수밖에 없으니 매도하라고 정말 여태까지 수백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욕을 처먹어가면서까지 HLB 무조건 매도하라고 여태까지 정말 수백 번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시장이 강한 낙폭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다가오는 5월 16일 FDA 승인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면 이제는
상승 초기 자리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어서 고점에서 낙폭 흐름이 예정되어 있으니 매도하라고 정말 여태까지 수백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드리면서 최고가 바로 아래 자리에서 매도 단가까지 잡아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욕을 쳐먹어가면서까지 HF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맞춰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에서 또 제 실력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또 고집부리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고집부리지 말고 제 말 잘 들으세요. 앞으로 HF이 다가오는 4월 말까지 FD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지막 반등 흐름, 정말 마지막 반등 흐름 나올 겁니다. 원래는 쌍고점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데 지금 시장이 강하게 폭락하고 있음에 따라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가 수급을 이끌지 못하고 전고점 아래 자리인 20만원 심리적인 런피그 자리에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며 흐름이 꺾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앞으로 마지막 반등 흐름 이후에 나오는 폭락 흐름의 경우엔 상승 초기 자리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자마자 정말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정말 제 말대로 지난 -70%의 폭락 흐름, 상승 초기 자리까지의 폭락 흐름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 반등 자리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올 때 FDA 승인 기대감이 다시 한번 확보되며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 절반은 무조건 매도를 진행하셔야 되고 잔량 비중은 FDA 승인 결과 발표가 된 이후에 이 결과 발표 여부에 따라 실시간으로 대응하며 HF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이해하셨죠? 그러니 지금 당장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윗번호로 숫자 1번 혹은 HF이라고 이렇게 문자 빠르게 보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앞으로의 돌파 위치에서 이 돌파 위치의 최고가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모두 무료로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렇게 HF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문자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을 안 챙기고 피할 수 있었던 손실을 못 피하신 분들이 있어요. HF의 경우 제가 마지막으로 매매 타점을 잡아드렸을 때가 지난 4월 말에 마지막 반등 위치의 최고가 위치에서 11만원 이상 전량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렸는데 이때도 고집부리면서 문자나 안 보냈던 분들 어떻게 됐어요? 지난 폭락 흐름 정통으로 맞으며 여태까지 보고 있던 수익 한 번의 손실로 바뀌셨을 거예요. 그러니 이번 반등 자리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 앞으로 HF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가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고 그러니 지금 당장 숫자 1번 혹은 HF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의 돌파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HF이 마지막 돌파 흐름 나오고 흐름이 꺾여버리면 지난 고가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해 여태까지 보고 있던 수익 한 번에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쉽게 갈 수 있는 길 어렵게 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혹은 HF이라고 이렇게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의 돌파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 확실하게 모두 무료로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010-469-9671 위폰으로 숫자 1번 혹은 HF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놓고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로봇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자, 그러면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산로봇틱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인수합병 호재가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고 제가 알려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는 매집을 안 하더니 고가 위치에서 또 탑승해서 세력들에게 개미털기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 없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기회 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릴 때 빠르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아두신 다음 앞으로 10배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